브라질 생활은 어떠냐면 좀 많이 건강해졌어요. 제가 공연하고 레슨하고 이러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. 아픈 채로 공연하고 아픈 채로 레슨하고 끝. 진짜 계속 그렇게 지내서 이게 아 그냥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아픈 거는 그냥 평생 갖고 가야 되는구나. 병원에서도 그랬어. 오른쪽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뭘 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주사 맞으러 다니고 유명하신 뭐 한의원 뭐 제천부터 해서 양산 안 가본 데 없는 것 같아. 병원에서도 이거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좀 무섭긴 했는데 여기 와서 2년 동안 뭐 잘 먹고 그리고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지금 안 아파. 자연 치유된 거 그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만 되면 두피에 각질 있잖아, 비듬. 그게 너무 심했어.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입술 이렇게 부르트고 면역력도 약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목에 가래가 많이 꼈어요. 제가 스튜디오 운영할 때 지하에서 항상 수업하고 레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국의 미세먼지가 많이 그때도 심했어요. 그게 막 목에 피날 정도로 막 기침 많이 하고 기관지도 안 좋고 병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약으로 버티고 아무튼 그랬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와서 공기도 너무 좋고 뭐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다 없어졌어요. 그게 너무 감사해.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믿기 어렵겠지만 아팠던 거는 다 없어졌어요. 정말로. 그리고 겨울에 한국의 겨울에는 추운 날에 갑자기 연습하고 갑자기 공연하고 이러면 스트레칭 뭐 해도 추운 날에는 근육이 잘 이렇게 뭉쳐 담이 많이 왔었어요. 근데 여기는 근육들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근육들이 그래서 담도 안 오고 아무튼 자연 치유 됐어요. 브라질 좋은 점 하나 이거야. 아 그리고 친구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맨날 여보 공연 끝나고 연습 끝나고 거의 술을 달고 살 정도였는데 여기 오니까 술 마실 친구도 없고 술도 안 먹게 돼. 그리고 먹고 싶지도 않고 술을 끊어서 일단 너무 좋아요. 아무튼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거 다시 조금 가벼워지고 아픈 그런 통증들도 많이 없어졌고 날씨 진짜 최고다. 아무튼 브라질 와서 좋아진 점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말하는 거 기억이 안 나요.